직장인들의 노후수단이자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이 많은 직장인을 울리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때 발생하는 과도한 수수료와 세금 때문인데요. 연금저축은 10년에서 20년으로 납입기간이 길다 보니까 연금저축 가입자 중에는 불의의 사정으로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중도해지를 하면 해지 수수료를 물고 또 지금까지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은 세금까지 모두 반납해야 해서 저축액의 절반가량을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었던 연금저축의 배신,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분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중도에 해지할 경우 노후 대비는커녕 큰 손실을 볼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 거죠? 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 손해는 다른 상품들을 해지했을 때보다 더 큽니다. 중도 해지할 때 연금저축의 가입자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율인 13.2%보다 3.3%포인트 높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할 때 해지 가산세 2.2%까지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간 총 800만 원을 납입한 연금저축보험을 지난해 12월 해지했다면 손해 쥐는 돈은 원금보다 25%가량 줄어든 598만 원뿐입니다. 뗀돈 202만 원중 해지 수수료는 84만 원이고 기타 소득세가 118만 원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연금저축 신탁이나 펀드 상품은 납입 총액에 대해 매년 0.5에서 0.6% 정도를 사업비로 떼가기 때문에 그나마 원금 손실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 보험형 상품은 매달 납입액의 7에서 10%를 사업비로 떼가기 때문에 손해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해지 수수료랑 또 세율이 높기 때문인 건데요. 그런데 이 연금저축은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중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네,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연금저축 가입자는 545만 명, 총 적립액은 107조 원에 달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파는데 보험사 점유율이 81조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 수단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절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 최대 52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세 혜택에도 연금저축 유지율은 높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대 생명보험사 대표 상품의 경우 10년 전 가입자의 계약 유지율은 58%로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신한, KB, 우리, K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연금저축 가입자도 10년 전 가입자의 계약 유지율이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고 있는 겁니다. 중도 해지율이 절반 정도나 되는 건데요. 그런데 만기 후에는 자칫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저축 만기 후에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른데요. 1200만 원 이하는 6.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6.5%식으로 높아져서 1억 5천만 원 초과 시에는 최고 41.8%까지 올라갑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만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6.5%에서 41.8%까지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임대수익과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합해 연간 4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사적연금 소득이 1201만 원이면 1200만 원일 때보다 세금 총액이 32%가량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연금저축의 역설에 대해서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